애널리스트 스포츠입니다. 자, 오늘은 제약바이오를 담당하고 계시는 허혜민 연구원 모시고 제약바이오 산업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건 뭐 제약바이오 쪽 나오셨으니까 코로나19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뭐그 질본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것도 보면은 이번 주가 또 고비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일단 불안감이 굉장히 큰데 이유는 이제 치료제가 없다라는 공포가 가장 그러니까요. 큰것 같아요. 근데 이 치료 공식적으로 허가받은 치료제는 없지만 치료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 그 임상 TF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요, 고령하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한테는 항바이러스제를 일단은 투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점차 완치된 환자들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기저질환이 워낙 저기 심했던 분들은 그 위에 엎어지는 거기 때문에 치료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입원하셔서 산소호흡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처방약돌도 일단은 공식적으로 허가받은 건 아니지만 긴급 임상으로 이제 시도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승인 상용화의 시간이 좀 소요될 뿐이지 개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요, 지나치게 공포에 사로잡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그 코로나19가 사스랑 또유그 유전자가 한80% 비슷하기 때문에 사스 당시 상황을 좀 비교를 해서 보자면요, 이 사스 타임라인을 보시면 첫 발병했을 때가 11월 달에 이제 발병을 했었고, 슈퍼 전파자가 병원 내에서 1월 말, 그리고 전 세계 경보가 이제 3월, 정점은 4월로 있었고요. 철에는 한 6월 하순, 6월 말 정도인데, 이그 종식이 14일간의 그 사스가 잠복기인데, 요거의 두 배가 넘는 28일 동안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야 종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5월 달부터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볼 때, 유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WHO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지역사회 감염의 초기 단계다. 이렇게 지금 저기 그 진단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이번 주를 가장 고비로 보고 있는 것 숨어 다닌 사람들이 없어야 할 텐데.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코로나19로부터 좀 영향이 좀 적은 그런 부분은 어디예요? 우선 이제 바이오시밀러하고 바이오텍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지금 수출을 좀 위주로 하고 있는데, 항암제나 자가면역질환 쪽이 좀 많기 때문에 그쪽 필수 처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암 환자분들은 이제 이런 코로나 사태가 있다라고 해서 약을 끊을 수가 없는, 자가면역질환 환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밀러들이 그런 처방이 둔화되거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고, 이 차트를 보시면은 그 EPS 주당순이 성장 추이인데요, 19년도에 그 EPS가 전년 대비해서 한5% 성장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으로 트룩시마가 출시된다든지 아니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 가동률이 더 올라간다든지 이런 영향들, 그리고 기저효과도 좀 있었고요. 이런 걸로 인해서 20년에는 45% 정도 성장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영향을 좀덜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전통제약사 같은 경우는 좀 2월 달 이제 막 지났습니다만 저희가 1분기 그 처방 실적을 좀 봐야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병원에 조금 덜 가는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아직 포함되지 않은 그 시장의 컨센서스인데요. 제약사 같은 경우는 EPS 그로스가 바이오 시밀러보다는 조금 덜 성장하지만 그래도 성장을 하는, 19년도에 한 38%, 20년에 한36% 정도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통제약사 같은 경우는 그 병원 영업 강화가 좀 쉽지 않았을 걸로 추정이 되고요. 못 들어오게 하니까. 네, 그리고 신제품의 이제 공격적인 영업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1분기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바이오 시밀러는 그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수출이기도 하고,
필수약품 위주로도 처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좀 덜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사실 바이오텍은 영향받을 실적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덜 영향을 받는다. 실적 부분에서는 영향을 덜 받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게다가 작년 말부터 보시면은 코스닥 제약 쪽은 수익률이 사실 거의 많이 오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코스피 의약품 대비해서 부담도 좀 적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이오텍은 지금 학회도 이 코로나19가 만약에 그 사스처럼 5월 달 또 4월 말부터 해서 조금 잠잠해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보셔야 되는 학회들도 있습니다. 주요 학회가 주로 이제 2분기 때 많이 개최가 되기 때문에요. 네. 3월 24일에는 암학회에 대한 초록이 일단 먼저 공개가 되고 실제 학회 개최는 4월 말 정도에 AACR이 개최가 되고요. 그리고 5월 달에는 아스코 미국 암 임상학회의 초록이 공개되고 또 5월 말 6월 초에는 아스코나 바이오 USA들이 열리기 때문에 주요 학회들이 대부분 이제 2분기에 열리기 때문에 요 부분을 지켜보신다라고 하면은 학회 모멘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학회는 초록이 공개가 되면 이제 초록을 먼저 보고 관심 있는 부분을 가서 학회 가서 들으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보통 초록 공개될 때 어떤 회사가 무슨 품목을 공개할지가 좀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 전부터 해서 이 발표하는 회사들 혹은 참가하는 회사들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아마 나타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키움증권에서 예상하고 있는 AACR 참석 기업들을 이제 나열을 했는데 요거 이제 암학회죠? 네. 예. 이게 이제 초기 단계에서 되게 AACR은 소개하는 이제 항암제 프로젝트들이 많다 보니까 초기 단계에 항암제를 연구 개발하는 회사들을 좀 나열을 해봤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는 제넥신의 GX188이하고 키트루다의 병용 치료제 요게 아마 이제 중간 데이터를 발표할 시기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회사들은 이제 되게 제넥신 제외하고는 전임상의 파이프라인들이 있는데 펩트론이나 이수앱지스, 오스코테, 또 ABL바이오, 종근당, 한미약품 이런 이제 회사들이 항암제를 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뒤에 더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파맵신, 유틸렉스, 큐리언트, 영진약품 이렇게 있으니까요. 항암제 하는 회사들을 2분기 때 아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안에서 좀 보셔야 할 게 이런 제넥신 같이 임상 데이터 발표하는 회사들은 효능을 직접적으로 이제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이게 또 병용 데이터이기 때문에 면역 관문 억제제랑 병용 시너지가 얼마나 나는지 혹은 전임상 중에서는 이런 이제 언론사에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만 글로벌 업체하고 MTA 물질 이전 계약을 맺고 지금 파트너십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공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이프라인을 공개했을 때 전임상 데이터가 정말 잘 나오는지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회사들 중에서는 펩트론하고 이수앱지스가 발표가 이제 바이오 기업하고 MTA 계약을 맺고 파트너십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뭐 기술 수출, 뭐서 마일스톤 받는다 이런 용어들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요즘에 그 소식이 쏙 들어갔어요. 기술 수출 얘기가 좀 잦아들었죠. 네. 네, 이게 이제 해외랑 많이 연동되고 있기는 한데요. 올해 들어서는 아직 이제 2월 막 지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소식이 좀 뜸합니다만, 당사는 이제 올해 기술 수출에 대한 거래가 활발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바이오 거래 추이하고 되게 연동이 되고 있는데요. 이 글로벌 제약바이오에서 기술 수출 딜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해지면 이 딥페이지가 우리 국내 제약바이오 거래 추이인데요. 거의 이제 유사한 흐름을 가고 있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고요. 또 특히나 라이센스 아웃 할 때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가장 기대하는 빅딜, 그러니까
큰 회사한테 대규모로 기술 이전하는 것들을 많이 기대를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암 쪽하고 내시 그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이쪽으로 많이 이제 몰려 있는데요. 그래서 요 분야에서 딜이 많이 활발해지는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암 쪽으로는 최근 들어서 그 기술 수출이 좀 활발해지고 있고요. 이 내시 쪽에 있는 위장 계열도 기술 수출이 활발해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국내 업체들한테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빅파마들의 동향을 살펴보셔야 네. 이 회사들이 정말 약이 필요하면 이제 많이 도입을 하는데 지금 그 도입이 많이 필요한 상황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제품들의 비중이 좀 높은 회사들이 빅파마들의 다수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되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매출 중에서 70% 이상이 노후화된 제품인 회사들이 뭐 대개 사노피, 화이자, 머크, 암젠 이런 회사들 빅파마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이 그 혁신신약의 수혈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다국적 제약사들이 최근 3년간 CEO들의 변경 내역을 보시면요. 네. 굉장히 많이 CEO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뀐 부분들이 또 새로운 그 포트폴리오 정리 그다음에 도입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술 수출이 국내 업체들한테는 조금씩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글로벌리 제일 큰 제약사는 사노피예요? 화이자입니다. 화이자가 제일 큰 네. 크고. 예. 그러니까 이게 10년이 지나게 되면 이게 이제 그 뭡니까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가능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제가 잘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오리지널이 있는데 이게 10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새로운 수혈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역시 그 항암 쪽.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네. 돈 되는 쪽은 항암이다. 네. 그런데 참 지난번에 그 이제 메르스 때 치료제를 만들었던 그 미국의 제약사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뭐 뉴스마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데 네. 거기가 이제 코로나19도 대응할 수 있다고 했던 걸 이제 예. 네, 길리어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길리어드가 항바이러스제 쪽으로는 워낙 또 강한 회사고 또 완치제를 또 선호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개발을 시작을 했는데 아마 이제 환자 모집이 돼서 투여를 하고 효능을 확인하려면 최단 시간으로 보려면은 내년 정도 될 것 같고요. 내년? 네, 빠르게. 지금 3월인데요? 원래 신약 개발할 때 한 10년 정도 걸리는데 빠르게 한다라고 합니다. 또 모더나라는 RNA도 개발하는 회사들도 개발에 착수했으니까요. 내년 정도면은 아마 신약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코미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그 전문가가 보실 때는 어때요?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그 염증을 좀 치료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가면 이제 민감하니까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